자, 그럼 구본모 회장이 떠난 빈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 17일 이사회에서 아들 구광모 상무가 등기이사로 선임이 됐었는데 일단은 구본준 부회장 체제가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LG그룹은 큰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줬습니다. 구인회 창업주 이후 구자경 구본무 회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계열 분리 등을 통해 독립하는 게 관례입니다. LG는 지난 17일 지주사인 주식회사 LG의 등기이사로 구광모 LG전자 상무를 선임했습니다. 구 상무는 원래 구 회장의 큰 조카지만 2004년 구 회장의 양자로 입적했습니다. 구 회장은 사고로 잃은 아들 외에 딸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6월 임시주총 부인 안건은 LG전자 구광모 상무를 주 LG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건입니다. 구 상무는 1978년생으로 2006년 LG전자 대리로 입사했습니다. 구 상무가 곧바로 경영 전면에 나서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우선 구본준 부회장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문 경영인에게 현장을 맡기고 관례대로 구부회장이 물러나면 전면에 나설 전망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이고 경련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구광모 상무한테 경영권이 넘어갈 것입니다. 구 상무는 주식회사 LG의 3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인 구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기 위한 상속세는 1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